안녕하세요. 모니터 까는 여자 다나와 조대리입니다. 오늘 가져온 모니터는 LG전자의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27GR93U입니다. 4K 해상도에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27인치 모니터인데요. 대기업 모니터인데도 성능 대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모니터 하면 LG, LG 하면 모니터 아니겠어요? 언박싱부터 바로 고고싱! 언제나 제일 처음은 구성품 소개 타임. 모니터 본체, 스탠드, 전원 어댑터, 설명서가 있고요. 케이블은 HDMI, DP, USB 업스트림 3개나 들어있어요. LG의 후덕한 인심이라고나 할까? 더불어 케이블 인심만큼이나 연결 포트도 넉넉합니다. DP 1.4 포트 1개, HDMI 2.1 포트 2개가 있고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해 둘 수 있는 USB 3.0 포트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모니터 뒷면에는 모니터 암에 연결할 수 있는 100x100 대사 마운트 홀이 있는 것도 구매 포인트. 27GR93U를 책상에 두면 이런 모습. 깔끔하죠? 27인치 모니터라 자리를 그닥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LG 모니터 고유의 올블랙 색상에 보라색 크리스탈 파츠가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어때요? 제 오늘 패션처럼 단순하면서도 깔끔하지 않나요? 모니터 뒷면에 RGB 조명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21개의 단일 컬러 모드, 여러 개 색깔이 혼합되는 사이클링 모드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죠. 하지만 다 좋긴 한데 아래쪽 베젤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에요.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LG의 기술력이라면 가능하지 않나? 이 크고 아름다운 스탠드는 다양한 무빙이 가능합니다. 높낮이 조절, 위아래 각도 조절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아래쪽 베젤이 넓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것 말고는 눈에 띄는 단점이 없는 모니터예요. 덕분에 요즘 27GR93U 커뮤니티에서 아주 호평 일색이거든요. 우선 디스플레이 패널이 밸런스가 좋다는 평이 많아요. 화면 크기가 27인치라 게임의 장르나 책상 크기에 큰 영향을 안 받고 두루두루 쓰기 좋고요. 그리고 요즘 고해상도 모니터가 트렌드잖아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모니터 하면 LG, LG 하면 모니터! 27GR93U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해서 최고의 선명도와 화질을 챙겼어요. 그리고 색 재현율이 DCI P3 기준 95%나 됩니다. 이 정도면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의 색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여기에 최대 500칸델라의 밝기를 지원하고요. 화면 밝기의 균일도도 좋은 편이었어요. 대사 HDR 400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HDR 지원 게임을 더 드라마틱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니터는 게임용으로만 쓰는 모니터가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또는 업무용으로 써도 늘 한결같이 만족감을 주는 모니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LG전자 울트라기어 모니터를 언급하는데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 27GR93U는 27인치 4K 해상도에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해서 고품질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제격이에요. 우선 해상도가 높으니까 시각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4K 해상도 덕분에 멀리 있는 사물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같은 장면을 FHD 해상도로 플레이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해요. 게임에 몰입해서 슉 지나갈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게 같은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고해상도의 체감이 크더라고요. 고해상도로 또렷하기만 하느냐? 노노노, 그게 아니죠. 144Hz 고주사율, 그리고 GTG 1mps대의 빠른 응답 속도가 조합되었다고요. 모니터 설정에서 매우 빠르게 모드를 선택하면 GTG 1mps의 응답 속도로 세팅 완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스피드하게 목표를 식별하고 먼저 쓸 수 있죠. 이제 나는 눈이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화면 찢어진 방지 기술도 국바급이에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엔비디아 G-Sync Compatible 공식 코어 모니터고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도 지원해요. 그래픽카드 종류 무관하게 모니터가 가진 스펙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드러운 화면을 재생할 수 있죠. 액션 모드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인풋 신호 지연을 최소화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죠. 이건 수직 주파수 60Hz에서 자동으로 동작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모니터 설정 변경 방식. 보통 버튼식 모니터들은 번거롭고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27GR93U는 조이스틱 방식이라서 굉장히 쉽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모니터의 세팅값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리해요. 설정 내부 메뉴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소개하기에는 영상이 오늘 내로 끝날 수 있으려나?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게이밍 옵션만 따로 모아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프리셋이 있고요.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쏙쏙 잡아낼 수 있는 다크맨 모드와 조준점 지원 같은 게이밍 필수 기능들이 담겨 있어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해서 이 전용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했던 부분 한 개 더! 모니터 하단에 4극 오디오 단자가 있어서 별도의 마이크 단자를 연결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하나의 잭으로 헤드셋, 마이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거든요. DTS 헤드폰 X로 게임 사운드를 3D로 더 웅장하게 들려주고요. 스펙도 든든하고 LG전자의 AS도 든든하고 그리고 베젤도 든든하고 아주 그냥 든든 그 자체인 LG전자 GR936.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까지 너무 든든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영상 촬영 기준으로 단화 최저가 70만원대 중후반이네요. 오픈마켓 큰 행사 기준으로는 거의 60만원대 중반 이하로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해외 브랜드의 유사 스펙 모니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세한 제품 스펙은 띄워드리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제품 검색은 언제나 다나와에서!